속초의 명승지 연금전과 등대 전망대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속초 동명항 활어센터에서 활어를 사서 즉석에서 회떠먹기 편입니다. 여기가 속초시 수협에서 운영하는 동명 활어센터 건물이랍니다. 가게에는 협정 요금이 있으니 흥정을 잘하는 요령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빼면은 5만 원이나 예. 이곳을 다 줘요. 그러면 5만 원씩 맞춰서 5만 원씩 하고 이거 자연산이에요. 이거 원래 두 개가 많은데 저번에 두 개 많은 거 이거랑 해서 아까 6만 원에 맞춰주세요. 아니야, 뭐. 이거는 100%예요. 5만 원이면 딱 되는데? 아니, 그거 먹겠다. 고등어. 이게 고다리예요? 네. 고다리. 고거. 많아. 이리 오세요. 고거는 없어요? 고거는 없어요. 사실 고거는 없어요. 당연히 고거랑 이렇게 고등어 네. 먹어도 괜찮다고. 이리 오세요. 싶어요? 네. 기다려야 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주문이 연이어서 정신없이 들어옵니다. 이모예요? 아 진짜요? 어제 너무 실해 보이는데 고등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17번 넣었어요. 좋다 분명히 카드. 7번. 저거 있잖아 저거. 창고로 이동해야 됩니다. 창고가 앞쪽에 있습니다. 창고 앞쪽에 가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겠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서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바람이 아주 심한 날씨였습니다. 방파제가 폐쇄되었고요. 앞쪽에는 속초국제항구와 크루즈선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시야를 둘러서 보면 어선들이 보이죠. 동명항 어항과 어선들 그리고 경매장이 보입니다. 10분 정도 지나니 제 차례군요. 창고로 와서 할복하는 것을 구경합니다. 제가 산 멍게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횟감은 수건으로 감싸서 급속 숙성 중이랍니다. 이제 아주머니께서 일어나서 먼저 고거를 가지런히 칼질을 해서 뼈를 떠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숙련된 솜씨겠죠? 고등어는 미리 쓸어 놓으셨네요. 나중에 이걸 같이 담고요. 할복비와 기본 재료 매운탕값을 지불하고 2층으로 갑니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행을 불러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1층과 연결되어 있고요. 좌석을 먼저 잡고 카운터에 번호를 알려줍니다. 이때 매운탕 재료를 넘겨주고 1인당 4,000원씩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밥, 라면 사리, 주류, 음료 주문도 여기서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재료로 돌아가서 회를 먹고 있다 보면 매운탕 끓여 먹을 수 있게 준비해서 갖다 줍니다. 창밖 풍경도 이 정도면 쓸만하죠. 공간도 넓어서 쾌적한 편입니다. 자릿세는 없으나 매운탕 1인당 4,000원을 지불하면 끝입니다. 2주 전에 와서 먹었던 회가 양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매운탕도 더 풍성한 것 같고요. 식후에 야외 방파제로 나가서 산책해도 좋습니다.
아주 저 환상의 코스가 아닐까. 내가 생선을 사서 회를 떠서 제주에서 먹고 면탕 먹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옆에 속초 시가제를 주명하는 방파제는 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대까지 가는 건 포기하고 복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